오늘 시장을 정리해봐야 되겠습니다. 키워드 배틀로 바로 이어갈 텐데요. 오늘 시장을 한마디 그리고 한 단어 우리가 알 수 있는 요약하는 키워드로 오늘 시장을 정리하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하나씩 오늘 시장에 대한 요약 키워드를 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키워드 배틀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그리고 레몬 리서치 이상엽 이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좋은 조합, 재밌는 장 마감 정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하창원 본부장부터 오늘 시장을 어떻게 보고 어떤 포인트에서 시장을 마무리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을지 오늘의 키워드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의 키워드 굉장히 좀 긴데요. 자, 흰천과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예전 드라마였죠. 이 꽃보다 남자에 나왔던 명대사 중에 하나인데 자, 이걸 과연 왜 고르셨을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하창원 본부장에게 질문을 좀 해보죠. 본부장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시장에서? 네, 어디든 갈 수 있다. 리오프닝이 이제 터졌다라는 부분이고요. 아,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좀 타짜의 패러디 이제 쏠 수 있어서 갈 수 있어를 할까 했는데 이거는 이제 액션이 다 나오지 않으면 또 약간 좀 애매하게 전달이 될 것 같아서 네, 이렇게 키워드 좀 설정해 봤습니다. 아, 리오프닝 관련된 네. 이슈 좋습니다. 자,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중국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춘절의 소비 데이터들을 조금 체크해 보시더라도 좀 좋게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뭐 1월 PMI 지수도 좀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3월에 양회에서에도 부양책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의 좀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전에 계속적으로 좀 실적적인 부진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턴어라운드 기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조 효과에 따른 긍정적인 실적의 기조들이 조금은 더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뭐 AI와 로봇에 굉장히 환영하고 있지만 이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을 한번 잘 검색을 해보시면은 52주 신고가를 찍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저점 대비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중국과의 이런 맞대응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조금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이제 리오프닝 쪽으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오늘 이제 정부가 입장을 발표했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했었는데 이제 해제를 하겠다. 내일부터 해제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중국 정부는 또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반응을 보일지, 리액션이 올지 그것에 따라서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다음 주에는 좀 또 튀어오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가 되는 상황이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뭐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나요?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일단은 CNC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을 좀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소개를 좀 드렸던 종목인데 이제 뭐 이 대표적으로 롬앤, 립밤 관련된 부분에서의 주요 매출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뭐 그 기타 뭐 디올이라든지 기타 뭐 클리오들 굉장히 좀 높은 쪽에 좀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데 색조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리오프닝 기조가 나타나게 되면서 실적적인 비중들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해외 매출 비중들이 좀 유의미하게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유럽이라든지 일본양 부분에서의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고 사실 화장품 종목 분들이 좀 중국향 비중이 예전에 굉장히 높았던 부분들이 리스크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 뭐 그러한 부분에서도 사실 조금 자유롭죠. 왜냐하면 북미향이라든지 일본향 매출이 워낙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한 수치적인 부분만 보시더라도 조금은 좀 기대를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그 중국 쪽에서도 로컬에 대한 지금 자기네들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쪽에서도 비중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지역적인 이런 시역 매출이 좋아진다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장에서 이전에 전고점 라인 부분들을 좀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조금 약간의 박스권 이후에 상승 기조를 다시 만들어 나간다라는 그런 초입 부분으로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CNC 인터내셔널 쇼고 또 다른 종목 어떤 거 보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파라다이스를 좀 보고 파라다이스.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전에 보복에 대한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에서 중국발 규제가 해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중국 쪽에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단연 카지노 쪽이 좀 빠르게 실적적인 기대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중국향 매출 비중 자체가 작지 않은 상황이고 또 일본향만 보더라도 굉장히 실적적인 부분에서 많이 좋아졌죠. 오히려 카지노 업체들은 이미 코로나19 이전과 비교를 할 만큼 좋아졌다라는 뭐 기사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네. 사실상 지난 3분기부터 이제 실적에 대한 이런 데이터들이 워낙 좋게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VIP 고객 확대에 따른 드랍액 확대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요. 일부에서는 지금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드랍액이 1조 5천억 원에서 6천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중국발 VIP까지 돌아오게 된다면 5조까지도 드랍액이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매출과 영업이익단에 좀 유의미한 성장이 기대가 되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파라다이스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리오프닝 관련 종목, 중국 쪽에서도 이제 뭔가 우리에게 제한을 가했던 것을 좀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이러면서 CNC 인터내셔널 파라다이스 화장품과 그리고 카지노 관련 종목을 하나씩 움직임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자, 이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보여드렸던 키워드를 두 분께 전문가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엽 이사께도 아까 말씀드린 흰천과 바람 보내드렸는데 이게 일단 무슨 말씀이신지 아셨나요, 이사님은? 처음에 보고선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저게 뭐지, 과연? 네. 네. 그런데 리오프닝 관련 네, 이슈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이사님은 좀 리오프닝 주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저도 이제 단연 이제 화장품 쪽이 대표 섹터여서 화장품 쪽에 좀 관심을 좀 필요한 것 같고 그중에서 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눈여겨보고 있었던 CNC 인터내셔널을 이제 좀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쪽이 정말 마스크를 벗으면은 이제 코랑 입요 이제 하관이 보이는데 이 CNC 인터내셔널이 입술 화장용 매출 비중이 무려 60%가 넘어요. 네, 그래서 또 이쪽이 정말 강자인 거고 또 국내 입술 틴트 시장에서 대부분의 브랜드가 CNC 인터내셔널의 제품을 받아 쓰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자구나라는 것 알 수가 있고 또 이제 중국 쪽에 서의 성장성도 있지만 뭐 아까 보니까 이제 일본 쪽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또 미국 쪽에서의 성장성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3분기의 실적만 놓고 보면은 21년 3분기 대비해서 22년 3분기에 북미 매출 비중이 매출액이 두 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도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중국뿐만이 아니고 일본, 북미까지 사업 다각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오늘 신고가 나는 것도 유의미한 부분인 것 같고요. 향후에도 뭐 2022년 실적이 사상 최대 매출액 1000억 돌파하면서 기대가 되는데 올해 2023년 실적도 좀 기대해 보면서 계속해서 좀 관심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CNC 인터내셔널을 역시 이상엽 이사도 생각을 하고 계셨네요. 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사실 가격은 오늘도 6% 가까이 오르면서 좀 부담스럽거든요. 두 분이 잘 상의하셔가지고 가격 전략 좀 주시죠, 마지막으로. 각자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신고가 충분히 저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사실 지금 최고가가 36,974원인데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적적인 부분들과 지금 지역별 매출 비중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4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열어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신고가 라인에서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 단기 박스권 상단 라인 부분에서 좀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일선인 31,000원부터 31,700원까지 약간 조금씩 시장이 눌릴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거기서 단기적으로 좀 모아 보시면 어떨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목표가 4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28,000 원까지 좀 넓게 잡고 대응하셔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입니다. 네. 자, 이상엽 이사님은 지금 뭐 매수해도 괜찮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뭐
오늘은 좀 그렇고 네네. 살짝 이제 눌릴 때 뭐 최소 이제 5일선 부근에서 좀 매수는 가능할 것 같고요. 대신에 저는 조금 이제 본부장님께서 조금 이제 러프하게 보셨다고 하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저는 한 3,200억 정도 되는데 여기서 저는 한 여기 상장하고 고가가 한 36,970원, 한 37,000원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35,000원 정도까지의 이제 목표가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최근 고점이었던 한 31,000원 후반대, 그래서 32,000원 종가상 강하게 지켜지지 못하면 좀 시장 상황도 좀 보면서 좀 적절한 좀 트레이딩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약간은 뭐 다른 키워드, 다른 결로 가격 전략까지 주셨는데 두 분의 가격 전략 잘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로 저희 리오프닝 관련된 이슈를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상엽 이사의 오늘 시장을 정리하는 한마디 키워드를 확인해 보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공개해 드릴게요. 자, 이상엽 이사는 역시 오늘 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이기도 했죠. SM을 품은 하이브라는 이 키워드로 오늘 시장을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공교롭게도 앞에 키워드도 옛날 드라마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뭐 해를 품은 달, 저희의 연식을 알 수 있는 그런 키워드들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역시 가장 중요한 이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이슈이기 때문에 이상엽 이사께서 한번 잘 정리를 일단 먼저 좀 해주실까요? 네, 이슈만 보셔도 네 뭔가 이제 드라마인 거 바로 아시네요. 네, 앵커님. 네,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SM 하이브 관련된 이슈가 정말 오늘 손에 뽑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그 하이브가 그 이수만 그 대주주인 거죠. 모두 매수하는 건 아니고요. 18.46% 가운데 이제 14.8%를 이제 4천억 넘게 인수를 하면서 이제 하이브가 SM의 최대 주주로 등극이 됐다. 아직 뭐 공식까지 나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하이브에서는 다음 달 1일까지 소액 주주 대상 최대 25% 지분을 공개 매수하겠다. 주당 12만 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얼라인 측이 또 자기 의견을 또 이제 주장을 한 것을 좀 살펴보니까 좋아. 인수 좋아. 오케이. 그런데 인수하려면 지분 40%가 뭐야? 더 많이 사야지. 그리고 주당 12만 원이 뭐야? 공개 매수하려면 더 비싸게 해야지.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비싸다. 그런데 지금 하이브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등 재반 그런 절차는 이미 완료된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온라인 측 주장을 보면은 더 많이 사도 되고 더 많이 사야 돼. 그리고 더 높게 사줘야 돼. 뭐 이런 상황. 그러면서도 온라인 측은 우리 조금만 더 구체적인 우리의 그런 얘기를 뭐 또 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이 또 변수가 될 수 있겠고 또 이제 다음 달 초에 이제 제3자 신주 및 시비 발행 금지 가처분 관련된 이제 신청 결과 이 부분이 이제 기각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도 또 주가가 좀 변동성이 클 수 있는 그 중요한 부분이 다음 달 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인 거죠. 온라인 측이 또 어떤 얘기를 할지 그리고 다음 달 초에 그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주가가 좀 변동성이 클 수 있겠다는 거고 하이브가 오늘 지금 현재 하락 전환된 상황인데 이렇다고 하면은 그래 자금 조달 등 문제 없다고는 하지만 이런저런 변수에 의해서 혹시나 어쩌면 자금 조달이 더 추가로 필요한 것 아니야? 뭐 이런 우려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 향후에도 계속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다는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주가의 흐름도 그거에 따라서 지금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SM은 뭐 아까 보셨듯이 계속 상승 탄력을 유지하는데 하이브는 하락 전환했고 또 SM 관련 계열사들, 자회사들의 주가들도 좀 움직임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 관련된 종목들 좀 바로 체크해볼까요, 이사님? 네, 첫 번째로는 일단 DOU를 네. 보겠습니다. DOU가 이제 SM 관계사인데 오늘 SM 관계사 중에서도 뭐 상한가를 간 종목도 있고 근데 DOU는 오늘 뭐 2. 현재 2.6%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DOU가 이제 최근에 NC소프트를 통해서 이제 NC소프트한테 이제 유니버스를 인수를 했죠. 근데 이제 하이브가 SM을 인수를 한다고 하면은 각자가 갖고 있는 펜 플랫폼. 그러니까 이제 DOU가 유니버스 인수했죠. 하이브 쪽에서는 위버스가 있죠. 그러면 이 부분도 좀 통합될 수 있는 것 아니야 하는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오늘 아침에 갭상승해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또 금일 카카오 실적 발표도 하면서 컨콜까지 있었는데, 카카오 엔터의 그 이제 아티스트를 DOU에 입점시키면서 시너지를 확대하겠다. 좋은 얘기도 있었죠. 그런데, 이런 좀 이슈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DOU가 그러면 왜 하락하고 있을까라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시장에서는 지금 위버스 컴퍼니의 그런 지분 구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위버스 컴퍼니의 그 구조를 살펴봤을 보면 방시혁 의장의 지분이 혹시 있진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은 굳이 현재 지금 유니버스와 통합을 해서 좀 지분이 희석될 필요가 과연 있을까? 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쪽 유니버스나 DOU 쪽 이쪽 부분이 아니고 이미 갖고 있었던 위버스에 좀 더 앞으로도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닐까? 그런 이제 우려를 한다면은 DOU가 조금 약세를 보일 수가 있을 텐데 네. 이런 우려감이 지금 좀 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 만약에 향후에 진짜 통합이 된다고 하면은 뭐 글로벌 1위 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대감은 있을 수 있겠죠. 네. 자, DOU가 자세한 앞으로의 우리가 살펴봐야 될 체크 포인트들을 짚어주셨고요. 다음 종목 간단하게 하나만 더 볼까요? 네. 두 번째는 카카오인데 카카오 네. 이제 좀 두 가지로 인해서 약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나 이제 하이브의 이제 반격인 거고 두 번째는 실적 발표 컨콜 네. 때문이었는데 작년에 매출과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영업이익이 2021년 대비해서 2.4% 줄어들었는데 카카오의 영업이익의 이와 같은 역성장이 2018년 이후에 4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브의 반격으로 인해서 카카오가 여러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 우리 이제 뭐 2대 주주고 앞으로 이제 지분 늘려가면서 영향력 확대할 거야. 또 카카오 엔터를 또 SM과 또 관련돼서 우회상장 해볼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었을 텐데 하이브의 반격으로 조금 그런 기대감이 좀 낮아졌다는 네. 게 오늘 하락 주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SM과 이 하이브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들썩거리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상승을 계속 유지하고 여러 종목들이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큰 이슈고 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야기였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SM을 품은 하이브 이 키워드 보시고 하창원 본부장은 어떤 종목, 어떤 투자 포인트 아이디어를 떠올리셨나요? 네, 저는 큐브 엔터를 그냥 선택을 했는데요. 다른 엔터사를. 네, 저는 뭐 엔터에 대한 이런 이슈가 부각이 되면 될수록 네. 사실 이제 다른 엔터사들의 이런 가치들도 좀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하이브가 SM을 인수를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BTS라는 그룹이 엄청나게 이제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쵸. 그만큼 얼마나 좋은 아티스트도 라인업이 되어 있고 그런 본업적에서 강해지는 쪽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라는 관점이고요. 항상 JYP를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서 오늘은 큐브엔터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네. 합니다. 일단 뭐 여자아이들 굉장히 좀 핫하게 좀 이슈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에 뭐 그 톰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마케팅 비용들이 많이 들다 보니까 뭐 수익성 부분에서는 뭐 흑자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브랜드력이 굉장히 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전소연 씨가 음악 자체를 좀 만드는 부분에서의 메리트는 충분히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중국 멤버가 있죠. 우기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기조들이 좀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충분히 거기에 따른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뭐 이제 신규 아티스트들도 라인업들이 또 추가가 되면서 좀 이 그룹에 대한 쏠림 현상들이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엔터사들 중에서는 사실 이제 큐브 엔터 같은 경우도 실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네. 조금 기타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좀 위치 에너지가 뭐 YG도 그렇고 YG는 이제 뭐 재계약이라든지 이런 뭐 이슈가 있긴 하지만 좀 큐브엔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좋은 이슈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중국발 뭔가 오퍼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기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큐브 엔터 오히려 다른 엔터사를 오히려 보자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엔터사들에 대한 관심도 좀 증폭될 수 있고 워낙 우리나라의 뭐 걸그룹이라든지 아이돌 그룹들의 좋은 경쟁력은 유지되고 있으니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그럼 간단하게 큐브 엔터 가격은 어느 정도 선으로 좀 잡으면 좋을까요? 네, 굉장히. 사실 오늘 급등이 나오고 좀 꼬리가 많이 달리고 있는데요. 여전히 여기 2만 원 라인부터 2만 1천 원까지 좀 분할 매수는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네. 한번 좀 이제 좀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는데 해당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좀 모아보시면 어떨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거래량 동반에서 상승이 나왔을 때 떨어지면 약간의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2만 4천 원으로 조금 더 상향해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손절라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조금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올 때 거래량이 좀 동반이 됐었던 1만 8천 원 라인만 깨지지 않으면 충분히 끌고 가보셔도 괜찮겠다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 배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하이브와 관련된 오늘 이슈, SM과 하이브 이슈를 체크를 해보면서 오늘 장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이야기,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